동생 나왔어. 아, 오셨다. 파파평파님. 오랜만이네. 왔어, 왔어, 왔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부탁이야. 동생이 좋아하는 반찬들 해왔지. 아, 진짜? 와. 내가 동생이 좋아하는 거는 겉절이도 좋았지만. 와, 간장게장. 간장게장. 오빠, 요즘에 도용이가 그렇게 게장에 꽂혀가지고. 맨날 게장 달라고 그래. 근데 게장 떨어진 거 어떻게 했어? 어이, 어떻게 알았어? 양념게장. 그러니까. 와. 야, 왜 세우세요? 와. 근데 옆에 계셔서 가냐? 진짜 맛있습니다. 와. 계속 해달라는 거잖아요. 맛있다는 얘기는. 네. 네? 오빠, 저희 집에 오셨으니까 맛있는 또 살안찌는 밥을 또 해드리려고. 그렇군요. 저 반찬들이 다 밥이 있어야 또 맛있는 네. 반찬들이 그렇지,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되도록이면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는. 이게 뭔지 알아맞혀보세요. 이게 뭐예요? 저게 뭘까요? 이게 카미투예요. 카미투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체중 관리에 도움도 된대서 저는 맨날 이렇게 카미투 밥을 지어서 먹습니다. 네, 실제로 카미투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착한 탄수화물로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데요. 미국 타임스의 건강한 식품 50가지에 또 선정이 되었고 농촌진흥청에서도 주목해야 할 10가지 고대 작물로 꼽혔다고 합니다. 오, 냄새 좋다. 짜잔. 오빠가 해물 좋아하시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도 게 있네. 와, 저 뭐야? 해물탕이에요? 저게 집에서 먹는 밥 맞아요? 그러니까요. 음식점 차려놓고 먹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반찬을 또 이렇게 해주시잖아. 보내주실 때마다 항상 감사했는데 오늘 진짜 식단 열심히 관리했는데 오빠가 너무 맛있는 반찬을 해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정말 입이 터졌어요. 와, 저 보세요. 어, 그렇죠. 맛있겠다. 양념이장이 너무 맛있다. 아, 저 뭔지 아세요? 게떡지. 게떡지. 하지 마세요. 안 돼. 나 먹으라고? 사람쪄, 사람쪄. 야, 진짜 꽃게에는 풍부한 아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요. 소화 효소를 활성화시켜줘서 탄수화물 분해를 도와주기 때문에 소화력을 또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꽃게. 그렇군요. 꽃게가 좋구나.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밥만 먹으면 지쳐. 탄수화물 지금 내 몸에 야. 막 지금 막 흡수되고 있는 중. 밥 먹고 나서 30분 안에 걷거나 운동을 하잖아. 그러면 내가 먹은 게 내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우리 탄수화물 빼내는 운동을 지금 할 거야. 오빠가 이렇게 맛있는 걸 해주셨으니까 나 많이 먹었잖아. 뭐 하고 있어? 와, 누가 50대라 어? 그러겠어? 오빠는 50대 아니야? 아, 완전 30대인데, 30대. 와, 와 몸매 봐. 와. 와 20대예요, 20대. 그러니까요. 네. 와, 스커트. 와, 대단하다, 진짜. 보통 운동을 한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매일 유산소 운동 1시간 정도 하고요. 근력 운동도 1시간 가량 정도 합니다. 처음 한 2시간 하고요. 저 자세 보세요, 자세. 나이가 드니까 관리가 소홀하면 체중은 그대로여서 라인이 바뀌지 않아요. 그쵸. 옛날 라인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네, 그쵸, 그쵸. 그리고 자, 무릎을 되도록이면 앉더라도 나가지 않게 뒤로, 뒤로 엉덩이 빼주고 조금 더 내려갔다가 최대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갔다가 그렇지. 허리가 꼬부리지 않게 일자로.
와, 그래도 저 천천히 저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따라 없으네요. 최대한 안 됐다가. 누가 보면은 지금 집에 트레이너분을 초청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개인 홈트. 네, 개인 홈트. 예. 제가 체대 출신이거든요. 아, 운동.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 정석이시구나. 자, 복근에 힘 줘야 되는데. 네, 힘. 배, 힘 줬어요? 힘. 네, 힘. 힘. 턱 내리고. 자, 허벅지에 힘 들어가고. 엉덩이 조여주고. 와. 어때, 하실만해요? 우리 집에 사다 놔야겠네. 그렇지, 오빠. 이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 허벅지 근육이 점점 들어. 근감수라는 거 들어봤지? 그래서 항상 허벅지가 튼실해야지 이게 수명이야. 이게 튼실해야지. 그렇지. 비거리도 잘 나가지. 허벅지에 밥을 먹고 바로 이렇게 이런 자세? 이건 X야, B. 이러면 안 돼. 자, 하고 그다음 이것도 그럼 이 뒤로 하면 뒤로. 자, 뒤로 하면 이게 은근히 여기서 멀면 바들바들 떨려, 처음에. 힘을 줘야 흔들림 없이. 자세가 거의 AI 같잖아요. 일단 얼굴이 표정이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면 막 인상도 쓰게 되는데. 그러면 딱 자세가 기가 막히잖아요. 잘 흔들리죠? 내 스스로가 안 쓰던 근육을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근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김혜연 씨가 파파금바 씨에게 허벅지하고 복근 운동을 지금 가르쳐 주셨잖아요. 전체 근육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허벅지 근육과 상체 대다수를 차지하는 복근을 함께 운동해 주면 작은 근육을 사용할 때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써서 탄수화물로 인해 축적된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오빠 발목도 아픈데 고생했어. 고생이다. 그러니까 운동한 거 같지? 하는 거 같아. 지치고 보니까. 근데 오빠, 아까 오빠가 워낙 맛있는 그 간장게장을 해다 줘가지고 나 사실 오늘 진짜 못 참만에 이렇게 과식했거든. 운동을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소화가 안 되는 거 같아. 소화가 안 돼. 잠깐 기다려볼까? 아이고. 카운트에서 오빠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한 카운트에서를 먹으면 네, 네. 오빠 예전에 내가 위가 안 좋고 막 잠이 안 좋아서 소화가 되게 소화력이 안 좋았거든. 근데 이 카운트에서를 먹으면 일단 좀 속이 좀 편해지는 것 같고 소화에 약간 도움을 주는 것 같아. 그치. 편하더라고. 이제 더부룩한 속에 되게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될 때는 그래서 저는 카운트 그냥 먹어요. 네. 소사지. 카운트에서 먹으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